싫은 선생님 이상형 월드컵. 이제 이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맞짱 대회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싫은 선생님 이상형 월드컵이라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수업 질질 끄는 선생님. 발표 많이 시키는 선생님. 난 발표 많이 시키는 선생님은 좋은데? 저만 좀 이상한가요? 나는 발표 많이 시키는 선생님은 좋아. 아니 발표를 해야 좀 배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솔직히 관심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억지로라도 발표시키면 그거에 대해 좀 배워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선생님 말하면 안 들리는데 애들이 말하면 더 잘 듣게 되죠. 제 친구가 말하니까 뭔가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죽을 맛이라. 아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 자체가 그럴 수도 있죠. 발표가 너무 싫으면. 저는 근데 좋아합니다. 이게 제일 호감 선생님인데. 32강 깐깐한 선생님. 부분 점수 잘 안 주는 선생님. 둘이 똑같은 선생님 아니야? 깐깐하니까 부분 점수를 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더 큰 범위야. 담배 냄새 나는 선생님. 막말하는 선생님. 보통 이 두 개가 같아요 또. 막말하는 선생님 맨날 담배 피워. 계속 합체가 나오네? 막말하는 쌤. 저는 그냥 싫은 쌤. 그냥 마포고 쌤들 다. 나 고1 때 선생님들 다 그냥 전부 그냥 깡패임. 전부 깡패임. 뭐 근데 담배 냄새 나는 선생님은 어차피 가까이 안 오면 담배 냄새 잘 안 나니까 막말이 더 싫겠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선생님. 이건 뭐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재 개그 하는 선생님. 저 마포고 때는 그 생물 선생님이 아재 개그를 이렇게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걸 매일 이렇게 읽어줬어요. 근데 안 웃으면 이제 맞아야 돼. 그런 어떤 콤비네이션을 겪은 저로서는 그냥 아재 개그만 한다?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아재 개그만 하면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웃긴 선생님. 즐거운 선생님. 진짜냐고요? 예. 이 마포고 썰이 진짜 충격적인데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아 근데 뭐 다 상관없는데? 아 이거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거. 다 선녀쌤들밖에 없는데 뭘 골라야 돼 도대체. 너네는 어려서 뭘 몰라 선생님. 준비물 많이 내주는 선생님. 준비물은 싫다. 준비물 뭐 많이 이건 약간 뭐 초등학생 느낌인데? 준비물 챙겨본 적이 초등학교 때 많이 챙겼고 중학생만 돼도 미술 시간 아니면 준비물 잘 없지 않나?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그게 귀찮은 거죠. 가져오기가 귀찮고 그리고 준비물 비싸요. 비싸고 너무 돈 아까웠어 그 당시. 엄마가 준비물 사라고 5,000원 주면은 그거를 준비물을 다 써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샀던 것 같아. 너네는 어려서 뭘 몰라 타령 선생님. 뭐 그럴 수 있어. 난 준비물이 더 싫어. 이거 그냥 안 들으면 돼. 이거 그냥 안 들으면 돼. 쉬는 시간 뺏는 선생님은 좀 극혐이다. 아 이거는 좀 극혐이네요. 드디어 빌런 나왔네. 사이비 선생님은 내가 못 겪어봤어. 내가 이런 선생님을 내가 못 겪어봐가지고 뭐 본인이 뭐 어떤 종교에 있더라도 학교에서 그걸 티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쉬는 시간은 좀 그래요. 종 찾는데 이제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지. 이거 시험 범위 넓게 내주는 선생님. 물건 압수해 가는 선생님. 근데 이거는 핸드폰 그 수업 시간에 폰 해서 뺏긴 거 아니야? 아 내가 이제 30대가 되니까 단체를 통솔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오히려 더 공감하게 돼. 그 학생들의 저도 핸드폰 할 권리가 있다고요! 이거보다는 아니 그 수업을 하는데 폰 하고 있으면 그걸로 내비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거 보니까 이게 화장품을 핸드폰 이런 건데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만 뺏기면 좀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물건 압수 뺏기면 좀 싫을 것 같긴 해. 뺏기면 짜증날 것 같아. 잠 못 자게 하는 선생님. 아니 그러면 재워줘야 돼? 뭐지? 아 나 이거 점점 이상한데? 이거 무슨 아니 이거 무슨 감성이야 이건. 그냥 아 싫긴 하지. 잠을 자는데 못 자게 하면 싫긴 한데. 아 근데 이것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깨워도 좀 그 지맞게 깨우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이제 또 마포고에 솔저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자면은 그 갑자기 벼락이 쳐요. 가지고 있는 책을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소리가 이렇게 펑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펑! 펑! 터트린 다음에 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그 장풍을 쏴. 주변에 장풍을 쏘면 애가 기겁을 하면서 거의 거품 물고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깨우는 거는 너무했지. 근데 야 쟤 깨워. 이 정도는
깨워도 되지 않나? 목소리가 듣기 싫은 선생님. 이거는 약간 인신공격 아니야? 아, 근데 선생님들이 엎드려 자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저희도 그랬어요. 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엎드려서 대놓고 자는 거는 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좀 예의가 아니다. 본인이 발 펴고 있는데 선생님이 엎드려서 자고 있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나쁘겠죠? 목소리 듣기 싫은 선생님은 좀 너무하다. 근데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예 없잖아. 그냥 그 선생님 목소리가 객관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본인한테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죠? 못 자게 하는 선생님, 맨날 늦는 선생님, 인간 수면제 선생님. 근데 인간적으로 또 졸린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싫은 월드컵을 좀 만들려면 합쳐야 돼. 걔 졸리게 수업하면서 못 자게 하는 사람, 이러면 좀 이제 공감이 돼요. 그냥 못 자게 하는 선생님 이러면, 아니 선생님 일 하고 있는데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맨날 늦는데 수업 진도 뒤처진다고 쉬는 시간 뺏어서. 그쵸, 그 정도는 해야 이제 빌런이 되는 거지. 사실 그냥 늦게 온다? 좀 좋아요. 맨날 늦는 건 내가 경험을 못 해봐서 좀 싫을 것 같기도 한데, 와 5분 10분 늦게 와. 그럼 그 5분 10분이 너무 달아. 그냥 앉아만 있어도, 교과서 이렇게 휘저기면서 낙서만 하고 있어도 너무 달아. 그냥 애매하네요 다 고르기가. 시험 문제 쉽게 내는 선생님. 아니 어려운 것도 싫고 쉬운 것도 싫어? 이거 내가 좀 수정을 해주고 싶다. 꼭 내 번호만 부르는 선생님. 근데 이거는 학생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람이라 가지고 특정 학생을 좀 애정 아닌 애정으로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이 계속 막 시킬 때가 있어. 그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찍히거나 그러면은 계속 수업 시간에 나를 언급하면서 나를 뭐 시키거나 뭐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친해서 그런 거면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싫겠죠? 시험 문제 쉽게 내면은 왜 싫은 거지? 변별력이 떨어져서? 아니 그러면 아까 어렵게 된 선생님을 좋아하던가 뭐. 편애하는 선생님, 이거는 부모님 아니야? 근데 편애하는 선생님도 저는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자기 수업 때 예쁘게 대답 잘하고 그런 애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지. 그게 나는 학생들이 더, 나 학생 때도 그랬어. 지는 수업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듣고 맨날 쳐 자다가 혼나면은 갑자기 선생님은 쟤만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네가 뭐 한 게 있어야 뭐 이뻐해 주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했죠. 그리고 이거, 야 이거 마포고예요. 마포고에는 머리가 이제 뒷머리가 이렇게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바리깡으로 막 밀었는데, 그걸 내가 어떤 애가 신고를 했어요. 명목이 뭐냐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거 밀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법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미용 자격증을 따서 또 밀었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무서워가지고 뭐 못 길렀죠. 그냥 얌전하게 짧게 자르고 다녔지. 독하죠? 무섭습니다. 좀 있어. 아니, 못해도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가 좋지.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제로투를 치는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제로투를 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학생한테 도네이션이라도 사주면은 그만하려나? 더 신나하려나? 정치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도 그렇고 저 지금도 그렇고 사실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 내가 만약에 무슨 의견이 있었으면은 막 엄청 싫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게 더 싫다. 라떼도 재밌는 라떼는 재밌어요. 재밌는 라떼는 재밌어.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재밌어. 성차별하는 선생님, 제가 이것도 남고라가지고 이런 선생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같이 평등하게 빠따 맞았어. 다 같이 평등하게 두드려 맞았고. TMI도 재밌으면 괜찮은데, 국어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 몸을 만들고 있다. 나 어제 벌크업 하려고 라면을 5개를 먹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TMI는 좀 별로예요. 발표 많이 시키는 선생님, 발음 안 좋은 선생님. 발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좋아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발표한 수업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그냥 올 발표 수업 할 거예요. 시참 하는 것처럼 나는 진행만 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고 내년에 이제 잘리겠죠? 발음 안 좋은 선생님, 못 알아듣겠다기보다는 약간 저 TH 발음 나는 것처럼 특정 발음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아 줌으로 하면 더 안 들려. 이게 마이크랑 거쳐서 오는 거라 가지고 그 줌 수업을 하면은, 제가 줌 수업 1년 들었잖아요. 한 학기 들었는데 교수님들 대부분이 약간 다 그 엄마 몰래 디코하는 그 발성이야. 되게 잘 안 들려. 엄마 몰래 디코하는 발성이라서 좀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 발음. 수업 질질 끄는 선생님. 너네 반이 진도 제일 느려 선생님. 뭐 우리 반이 제일 늦나 보지.
뭐 이번만 해도 나 별 생각 없었는데. 수업 질질 끄는 것도 제가 수업을 잘 안 듣고 맨날 딴짓을 해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네요. 늦으면 늦은갑다 해. 그냥 다 그렇다. 막 특별하게 막 싫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더 안 하고 16강까지만 할게요. 좀 더 빌런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 쪽에도 빌런이 좀 많고. 울담임쌤 야외 수업 시켜주신다면서 애 머리 잡고 창밖으로 해주셨는데. 옛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야쿠자인지 선생님인지 한 10년 전만 내려가도 야쿠자야 선생님이야. 실은 학생 월드컵도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이라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학생들도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싫어한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지. 제로투 추는 거 다 좋아하진 않았을 거야. 꼭 그런 애들이 있어. 개기는 걸로 웃음꾼을 자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맞짱 뜨는 그 대결 구도로 웃음을 유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고딩 때 수업 중간에 교탁 옆에서 스쿼트하는 배창 선생님 믿었는데. 우리는 그거 스윙 연습하는 선생님. 골프채 들고 매일 이거 휘두르고 있어. 매일 이거 하고 있어.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아무도 못해. 일단 뭐라 하면은 그 폼 좋은 스윙에 얻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체육쌤들. 맞아. 고글 끼고 그 비치는 거 뭔지 알죠? 그 겉에 그라데이션 저거 넣은 것처럼 막 색깔 여러 개 있는 고글 끼고. 체육쌤들 특이 템을 하나씩 끼고 다녀요. 흰, 노랑, 하양 막 다 들어있어. 트럼펫을 연습했다고요? 체육쌤들은 항상 취미를 갈고 닦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그 선생님도 있어. 그 막 무협지 보는 선생님. 아침에 1권을 들고 출근하셨는데 퇴근할 때쯤 4권이야. 아침에 1권 보시다가 퇴근할 때 보니까 4권 들고 집에 가.